한편 외식업체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.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,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관내 기업체에서 1억 원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하고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. 네,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,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죠. 저수지며 하천이며 상류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보니 아래쪽에서는 그야말로 물 한 방울까지라도 더 받아내고 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. 저수율이 30%대까지 떨어진 한 저수지. 말라버린 계곡 수원을 대신해 작은 양수기가 물을 채웁니다. 물을 끌어오는 곳은 물기가 거의 없는 인근의 하천. 바닥을 파고 볼을 막아 없는 물을 쥐어 짜는 것입니다. 이 물을 끌어올려야 수도꼭지 수준.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. 심각 단계로 당장 물을 채워야 할 충북 40개 저수지 가운데 8곳을 뺀 나머지는 주변에 하천이 없거나 있어도 완전히 말라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. 또 당장 퍼올릴 물이 조금 있다 해도 고갈되거나 얼어붙으면 그마저 중단입니다. 저거라도 없어지면은 그 대책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저거 최대한 물 없어질 때까지 최대한 양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천과 저수지마다 일제히 중장비가 들어와 땅을 팝니다. 그냥 흘려보내는 물 한 방울이라도 가둬버려 하천의 웅덩이를 파고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11개 저수지에선 긴급 예산 등 25억 3천만 원이 투입돼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. 문제는 당장 내년 봄까지 얼마나 채울 수 있냐는 겁니다. 이런 가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가뭄도 대비하고 이런 기회에 준설 등을 통해서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는. 주요 하천의 물줄기를 이루는 상류 대부분 수원이 이미 물기조차 사라진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얻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